네, 안녕하세요. 의외나무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클래스는 의외나무란이란 제목으로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의외나무 1단원 들어갑니다. 자, 의외나무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처음 내가 온 목적이 이거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영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초반까지 예수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3절까지 쭉 계속되는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쉬는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61장, 62장, 그래서 66장 이사야 끝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불과 성령으로 우리 이게 세례 주러 오셨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허락이 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허락이 되시면 우리도 그 거룩한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무가 들릴 때 우리의 삶에서 또 십자가가 들리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의의 나무의 삶이 일어난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어떻게든지 의외나무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뭐 미국 LA에서 시작한 이 흐름이 지금 한 14년 됐죠? 13년 좀 넘은 것 같죠? 네. LA,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또 한국, 또 이제 수많은 또 다른 나라들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나무가 되고자 하는 또 뭐 각자의 삶에서 성경을 읽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의의 나무란 무엇인가 또 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임하는 그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자들을 또 같이 훈련하는 마음 또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보다 더 성령 충만하시고 의의 나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아멘이라 누리고 사시는 당신 되시길 예수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의의 나무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의의 나무라면 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의의 나무가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데? 라는 질문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4절에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rebuild,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영어로 restore, 그렇죠? 또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renew. 세 가지의 일을 하게 된대요. rebuild, restore, renew. 자, rebuild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귀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떡을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이 참떡 그렇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즉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애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삶을 생명체로 살아가게 되면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인자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가 되면 they will receive a double portion. 이전에 receive the portion 이전에 they will rebuild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약속에 제가 double portion이라 약속한 것은 이 세 가지 일을 해가는 가운데 rebuild, restore, renew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돌아가게 하고 수많은 망가졌던 회파되었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렇죠? 자연받고 자있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거룩한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빌딩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새로 자유케 하고 악령에게 자유케 하고 가나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rebuild.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의의 나무라 불리는 자신들의 삶 안에 성품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아도요, 귀로 듣고 애운다 할지라도 실제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마음과 양심과 직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성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네, 꽝이에요. 큰일 납니다. 괴물이 돼요. 종교적 괴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사악한 자가 옛 뱀을 닮은 마귀를 닮은 사단을 닮은 자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항상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모든 힘을 다해 모든 마음을 다해 또 모든 성품을 다해 근데 이제 무엇이 가장 분별하기 쉽냐? 성품은 분별하기 쉬워요. 못됐나 안 못됐나 금방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하는 방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성품 리빌드는 성품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캐릭터 빌딩. 그래서 우리 의회 나무들은 이제 첫 의회 나무의 훈련에 들어오면 3개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걸 보죠.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품적으로 결함이 없나 근데 첫 1년 들어가면 또 숨겨진 성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이 지나는 가운데 뭔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또 잘 안 보이는 성품들이 또 나오는 게 있죠. 교만함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사악한 그렇죠? 숨겨진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지 이제 그런 게 드러나는 과정 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일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면서 섬기는 과정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실은요. 이 3년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있게 시험하시는 게 나타나요. 그걸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캐릭터 빌딩. 자, restore. 는 우리는 이제 faith building이라고 그래요. 믿음. 실제로 믿는지 실제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일어나죠. The renew. renew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부르시고 또 택하신 자인지 이것이 확인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renew. 그래서
첫 기본 훈련의 과정이 3R이라고 그러고요. Rebuild, Restore, Renew 훈련 과정. 즉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훈련 과정이라고 또 여겨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다 드러나야 돼요. 시간적인 흐름을 해서 어떤 그 몸을 쳐서 스스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인지 봐야 되고요. 또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흐름에 가 있는지, 그 실제로 또 그 영혼이 그냥 아무도 안 본 때 그가 누군지, 그다 스스로도 스스로를 모르는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다 드러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시죠. 그런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얻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3R의 훈련을 하면 또 3R의 축복이 일어나네요. 뭐라고 하냐면 Rejoice, 그러니까 Receive, Rejoice, Reward 세 가지가 일어난대요. 즉 뭐예요? 배나 얻으리라. Receive double portion 이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이 장자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흐름이 들어가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의 삶, 즉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의 삶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 살리고 영위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더블 포지션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시끄럽죠? 그래도 그냥 지도나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공사를 하네. 옆에서 위층에서. 자, Rejoice.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굉장한 기쁨이 일어난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Rejoice.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엄청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가진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능력과 또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와, 저의 삶에 저렇게 어떻게 저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나타나지? 다른 사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분깃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얘기하셨고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In my faithfulness, I will reward them.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리라.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일이 점검이 돼야 돼요. 그냥 가르치지만 말고 실제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드러나는가, 열매로서 들어가는가. 자, 다시 세 가지. Rebuild, Restore, Renew 세 가지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Receive, Rejoice, and Rewards 라는 세 가지 R, 3R과 또 다른 3R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면, If you become the property of God,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능력이 확인이 돼야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에 능력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의의나무의 3R은 뭐냐? 진짜 의의나무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정말 의의 나무인가? 과연 나는 의의 나무인가? 그 질문을 삶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의의 나무란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 써 있고 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61장과 66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흐름이 계시록에도 드러나 있고 계시록 21장 22장 거기 약속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흐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나무랑 연결되어 있다. 오케이. 뭐 말을 할 수 있고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이 분명히 있는지 그걸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약속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행하면 넘어지지 않는데요. 실족치 아니한대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 이거를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지 않잖아요. 그냥 대강 뭐 그냥 뭐 종교생활하고 예배당 몇 번 다니고 일주일에 그리고 뭐 말씀 듣고 헌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전보다 조금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은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셨는지 굳게 확인하고 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굉장히 또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엄청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네.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와, 이거 보면 이제 신기한 능력이 임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어느 때?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는 즉 성품적인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래서 성품, revealed,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네, 신기한 능력, 신의 능력 divine power 있고 divine nature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신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품적인 변화. 사단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요, 많이 깨닫는다라면서 인포메이션을 계속 받고 듣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품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성품까지는 안 나가고 지식적으로만 멈추게 하려 할 공격이 많죠. 심하죠.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깊숙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즉 중심의 core of our life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만이 차지하실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 깊숙한 내연의 중심 안에 성령의 불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확 붙고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온전히 다 타오르게 하고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품적인 변화를 얻고 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싸워 이길 줄 알아야죠. 그렇죠?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가운데 성전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 스스로의 삶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면
그가 이제 계속 순종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2문, 새 예루살렘의 12문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점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모든 걸 이제 저희가 다 나눌 거예요. 다 나누는데 오늘은 의의 나무란 기본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심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그 중요하네. 그렇죠?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막 고민하기보다 말씀대로 본인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또 부활을 알게 돼서 나도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으시고 누리시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동행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능력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폭발력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즉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흐름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또 모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거죠. 영혼육을 다하여. 네,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막 얘기를 하지만 모든 성품을 다해를 자꾸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보다 성품 전쟁에서 이겨야죠. 아멘. 성품 전쟁.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즉 예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자들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마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는 흐름이 분별되어야 되겠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자유함이 일어나죠. 와, 나는 자유하다. 죄에서 자유하죠. 네, 더 이상 사망으로 자꾸 그를 이끌어가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죠. 네? 또 똑같은 뭐 죄를 짓고 또 토한 것을 개나 돼지가 토한 것을 먹고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아지죠. 나아져야죠. 나아져야 됩니다. 자, 근데 자유함 받았다 하면서 자유함으로 이제 아 나는 이제 자유함이니까 난 이제 뭐 천국이야. 나는 뭐 다 괜찮아. 만족해. 그러면서 막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함 받았으면 그 자유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 자유하게 해줘야죠.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인데 둘째는 이와 같은 이웃이었으니까 첫째는 너의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 이 둘이 하나인 강령,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강령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하게 됐으면 나아가야 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점점 더 주님으로 섬기는 삶에는 왕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왕중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그렇죠? 가난과 질병과 모든 그릇된 어두운 영에 속한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일이 성령 충만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나는 약속이 있죠.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해요. 내가 의의 나무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이 일어나요. 그 약속에 대한 삶이 여기 써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자 고레스를 이제 예를 드셨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길 바라시고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는 그렇죠? 희락의 기름, 성령의 기름,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을 대체하셔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 요한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인을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아멘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아멘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의의 나무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의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지금 꽉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지게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드러난 순종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순종 하나를 봐야 되겠죠 십자가의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반드시 있어요 너희가 날마다 너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예,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능욕이 있죠 수치와 능욕을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함이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여 책임져 나가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가운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수치로 여기거나 능욕으로만 간구하지 말고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는 그 과정이 신앙이요. 천상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사야서 61장 아까 약속한 61장 7절의 부분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자 수치인 것 같았는데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을 막 당했어 근데 견뎌나갔어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럼 의의 나무라면 의의 나무인가? 그걸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십자가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않겠어요? 반드시? 반드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않겠는가? 십자가 외로울 때도 있죠. 외로울 때는 있지 않겠는가? 외로울 때도 있죠. 수치스러울 때 있죠. 수치스러울 때도 있지 않겠는가? 능욕이라 여겨지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있죠. 이겨나가십시오. 이겨나가라. 이겨나가라. 조심해야죠. 그 모든 수치와 능욕과 이런 것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건지 분별해야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분명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의 나무. 의의 나무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샬롬.